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났거든요. 네. 오늘 새로운 당 지도부가 생기고 당원들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들은 뭐 강한 민주당이 됐다. 막 비판하는 사람, 뭐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시는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첫 번째 좀 언론들이나 또 당 내부에 좀 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네. 지적하고 있는 거는 투표율이 저조했다 라는 거죠. 37% 좀 넘게 네네. 나왔죠. 예, 예. 봤더니 이제 그 이낙연 씨가 당 대표 됐던 그때 이제 이낙연 씨 득표율이 한 60% 정도 됐었고 네. 그때 일반 당원 득표율이 한 44% 정도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7% 정도 이제 참여율이 줄어든 거죠. 네네네. 뭐 해석하기에 나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제 37%나 44%나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당대표 투표에 무슨 50% 이상 참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다. 그러니까 뭐 37%가 낮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예,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대체로 이제 언제 사람이 투표하고 싶어지느냐. 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위기다 싶을 때 투표하고 싶어지거나 예. 이제 이 사람은 꼭 찍어줘야 되겠다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좀 경쟁자가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경쟁자가 경쟁자다울 때. 아, 경쟁자가 경쟁자다울 때. 네, 경쟁자다울 때. 예. 저 사람이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 싶을 예, 예. 때.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라도 가겠죠. 근데 일단 좀 그 이재명 후보가 정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좀 압도적이었고 또 지역별로 진행이 될수록 경쟁자가 경쟁자답지 못하다. 저 사람이 민주당 그 당대표로서의 자질 또는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고 돌려서 까시네요. 박용진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는 예. 뭐 네.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어차피 될 텐데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 때문에 네. 그렇게 떨어진 네. 투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투표율이 낮아서 뭐 이제 그 당대표로서 좀 이렇게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근거가 좀 박약하다. 이거가 네. 취약한 얘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성 야당이다. 이건 좀 그게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은 좀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을 비판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전 대한민국 언론들을 보면 진짜 이게 좀 그. 상식 이하예요, 진짜 어쨌든. 상식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모르지는 않겠죠. 알면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이제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거겠죠. 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네. 언론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협치라는 거였어요. 늘 주장을 했어요. 야당과 협치하라고.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주장을 했죠. 협치란 뭐냐? 협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요즘은 이제 협동, 협력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수평적 개념으로 쓰는데 본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협자 쓰는 단체예요. 예. 독립협회가 뭐 하는 거냐?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는 단체란 뜻이에요. 아, 협조를 하는 단체. 협조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라는 뜻이었어요. 본래 뜻은. 아, 본래 뜻은 아래에서 위에다가. 그렇죠. 협치는 본래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집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돕겠다. 그게 이제 협의예요. 원래 협의라는 글자는 그러네요. 개념 자체가 그래요. 협은 주력이 있고 예. 주력 부대는 뭐 정부겠죠. 네네. 그 정부를 민간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서 더 잘 되도록 하겠다. 예예. 그래서 만든 단체가 협회였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예. 당시에 독립협회는 나라를 뺏겼는데 일본에게 협조를 뺏기다니 무슨 소리야. 1896년에 만들었는데 고종이 하는 정책에 협력하고 뺏길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뺏길 것 같은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894년에 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예. 이제 그때를 기해서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관계를 공식 폐지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 네. 우리가 좀 자주독립이란 말을 묶어 쓰지만 네.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에 대해서 자주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주란 뭐냐면 주권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가 자주국이에요. 근데 독립국이란 말은 안 썼어. 청나라의 속방이면서 자주지방이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청나라의 이제 왕이 계승이 되면 왕위가 변동이 되면 청나라에 보고하고 네, 네. 또 형식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 지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랬다가 청나라와의 사대관계를 끊으면서 이제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얻었는데 네. 명색은 독립국이지만 내실이 아직 취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끝나고 조선 왕국의 핵심 과제는 이제 독립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고히 하겠다. 이제 정부가 독립과 그 나중에 독립은 개념이 다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독립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민간에서 돕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였어요. 아. 민간에서 정부를 돕는 단체. 네, 네. 원래 협치라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좀 변했죠. 그런데 네. 협치를 하려면 당에서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야당에서 당시. 그렇죠. 당시 이제 국민의힘 뭐 그 전에 바른미래당 무슨 네. 뭐 저 새누리당 뭐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민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언론들은 정부대로 협치를 하라고 그런 거야. 야당 말을 들어라 좀 야당 사람들 좀 갖다 쓰고 이건 좀 사실은 협치의 본 개념에서 어긋나지만 뭐 그렇다 쳐요. 그렇게 협치를 강조했단 말이야. 네. 전부 다 하라고. 근데 이번엔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민주당보고 협치. 민주당 보고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좀 양심이 있거나 네. 기본적인 좀 그 상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 자기가 한 그 말 하니까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부 다 야당이 협조하라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 자들이. 네.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야당 떨어져 정부에 협조하라고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잖아. 그래서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강성 본색이니 강성 야당이니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자, 뭐 좋아요. 그 사람들의 그 뻔뻔함이야. 이제 우리가 뭐 익히 알든 바니까 그냥 뻔뻔해서 그런다 치고. 근데 과연 이제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냐. 예, 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표 수락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조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견제할 일만 자꾸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 그런 판단이 나왔겠느냐. 또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아... 요즘 한숨을 많이 쉬십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이제 뭐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은 시점에서 대폭 물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로 될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박사님 얘기는 다 재밌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신독. 신독. 예, 신독. 자꾸 질문하시는 제가 당황해요. 네, 신기독이라고도 하고 신기독. 신독이라고도 해요. 네. 군자는 신독.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교의 경전 중용에도 나오고 대학에도 나오는데 예.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그 자기가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 삼간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렇죠? 그렇게 산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그랬으니까 계속하죠. 계속해 주세요. 혹시 불류구가 뭔지 알아요? 불류구. 불류구요? 대충은 감은 오는데 뭐라고 같아? 표현을 못하겠어요. 나이 공자가 그건 들어봤죠. 네. 20뭐15 지우학 21이 그죠? 네.
뭐 저 40%억 이런 게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 무식이 탈로 나갖고 40을 불혹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거 약관 불혹 뭐 지천명 이거 50을 지천명 62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 뭐 아무나 자기가 40 됐다고 불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무나 그게 되는 경지가 아니야. 공자가 자기 일생을 회상하면서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40이 되어서야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공자 좀 되는 부록? 성인이나 부록이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나이 먹는다고 부록이다 이게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부록. 40은 부록이 되어야 하는 나이인데 공자나 돼서는 경지거든. 근데 공자가 이제 60을 이순이라고 했군. 예. 이제 그 남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성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인격 수행이 정도 된 거죠. 저는 아직 바로 받아들여요. 인격 수행이 들려갖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공자의 인격 수행 단계야. 아직 나이가 더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뭐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인격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정묘공원 주변이나 이렇게 노인들 보이는 데 가면은 차라리 요즘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아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애들 싸우는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은 별로 못 봤는데 노인들이 주먹다짐하는 건 자주 보여요. 참 답답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70이 되었을 때 종심 소욕이 불류구라 이런 말을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거리낄 바가 없다. 종심 소욕이요? 종심 소욕. 소욕이 불류구다. 불류구다. 유구는 이제 꺼림칙한 점, 그것이 꺼림칙함이 남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말은 좀 찝찝한 일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그게 다 공명정대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지. 남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잘못이라고 흠잡히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늘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삼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이 70쯤 돼서야 이럴 수 있는 경지가 이제 종심소욕이 불류고 남에게 이제 책잡히지 않을 또는 법도를 어기지 않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법도 안에서 도리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접니다. 제가 그런 경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 성인 군자나셨네.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공자가 이런 경제에 저도 그게 안 되죠.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군자들이나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중세에는 그렇게 군자의 수양이었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이제 법도에 맞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를 이제 단속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중세 사회에서는 그 도로서 가르쳤죠. 근데 근대에서는 그게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대 이후에는 신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근대 사회에서 이제 미셸 푸쿠라는 사람의 이제 통찰에 의하면.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유는 그건 무언이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면서 사는가? 법을 왜 지키냐? 법을 안 지키면 처벌당하니까가 첫 번째죠. 그렇죠. 근데 법을 안 지켰는데 안 들키면 법을 안 지켰는데 안 들키면 네, 법을 뭔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찝찝해요. 그건 이제 양심의 문제겠죠. 양심의 문제겠죠. 오히려 이제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푸쿠가 강조한 건 감시 체제예요. 감시 체제. 감시 받는다는 느낌 또는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항상 갖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지. 박사님,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서초동 이후에 근데 난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게 근대 이후의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 규율을 만드는 핵심 기제였는데 문제는 이제 감시를 늘 한 사람을 감시하려면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실제로 한 사람 가지고 한 사람 평생 감시를 못 해요.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 사람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할 수가 있는 거야. 감시당하는 사람보다. 사람 그래서 이제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 감시당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심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 전부가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가 근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법을 지켜야만 이제 법을 어기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누가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딘가 CCTV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네. 누군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법을 지키는 인간으로 만들어낸 것이 근대 사회다. 중세가 이제 그런 도덕적 가르침으로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식으로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의 태도를 교정하려 했다면 네. 근대의 이른바 법치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이른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유쾌하지는 않죠. 누군가 나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근대적 법치주의와 법치가 좀 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구에게인가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내 행적이 누가 봤을지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누군가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이제 암묵적인 두려움, 좀 명백하지 않은 두려움, 공포감, 걱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을 지키는 인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것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네. 공직자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우리가 검증을 해요. 예.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잘못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하나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표절을 했는지 다 검증을 해요. 공직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검증도 안 받아요. 대개는. 근데 이제 그런 검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공직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런 검증을 두려워하고 그런 검증을 받게 됐을 때 자기가 들통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신덕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게 되는 거죠.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대다수 공직자가 그래요. 자기가 임명직, 청문회가 필요한 임명직 공직자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 장관급까지 되고 싶다 그러면 젊어서부터 이제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의 기준 도덕률로 지금 공직사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일생을 털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고 그래서 네. 너무 정략적으로 청문회를 이용하고 있고 네.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질이라든가 이걸 보기보다는 망신주기식으로 청문회가 되었다라고 네. 하는 지적이 네. 누차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 기강 또는 공직자들의 자발적 도덕률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여기 빠져 있어요. 아무 데서도 견제받아 본 적이 없고 스스로 자기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검핵관들. 검찰이기 때문에. 고소당해도 전과 기록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해도 기록이 남지 않고 그동안 뉴스 몇 번 봤어요 우리가 신문에 검사라고 음주운전하고 행패부렸는데도 문제가 안 된 덮이는 게 굉장히 많다고 걸려봤자 신문에 뉴스에 한번 나면 이제 그것뿐이고 실제로 그걸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증거가 뻔해도 얼굴 몰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에서 기소되는 비율은 0.1% 0.1%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거리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조심할 필요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조심할 필요 없이 살았는데도 그 사람들의 행적은 그렇죠. 깨끗해요. 예. 털어서 안 나오는 그런 군자가 아니잖아. 군자라서 검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봐서 검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검사가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안 걸려요. 그럼 더 이제 방자해지죠. 보세요. 제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이제 주요 행정관 비서관들 물갈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100일 넘게 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럼 누굴 물갈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직접 뽑았어요? 추천받아 그 사람들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실무적으로 뭐 인사비서관이든 공직기사비서관이 그 비서관이든 네. 총무비서관이든 다 있을 거 아니야. 검사 출신들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사실은 잘라 할 사람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멀쩡해.
부끄럼도 모르고 실무자들만 그냥 날라가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게다가 지금 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이제 또는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는데 막 임명해 놓은 장관이 몇 명이에요? 5명이 넘죠 지금. 그렇게 막 장관들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가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감시망이에요. 네. 근데 거꾸로 그게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감시의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었어요.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감시가 작동하는가.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권력 견제 장치 또는 이제 권력 감사 장치 이런 것들이에요. 감사원. 이제 지난 정권 때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공수처. 네. 무엇보다도 검찰. 사실은 문재인 전 이제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품성이나 또 본인의 뭐 가치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네. 검찰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 문정부 초기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랬고 이제 후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훨씬 더 심했고 총파고 마찰을 빚었단 말이야 계속해서 사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감시하면 그렇게 이제 검찰의 호시탐탐 노리고 사법부가 비우호적이고 네. 그럼 정부가 행동 반경이 좁아지긴 해요. 행동 반경이 좁아지지만 더불어서 이제 부정, 부패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대통령 스스로 하려는 생각이 없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네. 그렇게 감시받는 상황에서 늘 이제 경계할 수,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사람 권력의 이제 조심성, 권력의 이른바 이제 남용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감시 체계예요. 감시하에 있으면 권력을 남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남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부를 보필하는 기구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전부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수족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공수처는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럼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견제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네. 성인 군자라면 자기가 스스로 경계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권 초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예컨대 대통령실 공사,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참여가 있고 이 업체가 뭐 이제 김건희 씨 뭐 저 과거에 협찬했던 그런 업체다라든가 이런 좀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정말 치사한 일들이 비리라고 이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껏 국민 여론조사가 30% 밑으로 내려가든 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든 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수족이 완벽하게 자기와 일체가 아니라면 감사원이나 검찰이 반기를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거 아니, 그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거 아니다. 앞으로 5년, 4년 넘게 남았으니까, 5년 계속 남았으니까, 그동안에는 뭐 임기 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이놈들 내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때문에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좀 보여요. 정부 또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정부를 견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뭐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어떤 기구에서도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 감시, 감찰 이런 역할을 안 해요. 거꾸로 야당만 이제 잡아서 어떻게든 기소. 야당 정치인들만 네. 기소하고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불타고 있죠. 네.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감시. 감시예요.
감시와 견제. 정부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오는 기구들이 언론. 기관들이 언론, 검찰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 이런 것들이 감시는 커녕이고 충성맹세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내세요. 네.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으니 국민은 어디다 그대로 권력 남용 또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재산 갈취죠. 탈취하는 거. 네. 국유재산 팔아먹고 뭐 저 민영화 로드맵 작성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고 뭐 이런 일들. 132조 부담감해준다고. 이런 일들을 누가 견제하겠어요. 그거 이제 그 몫을 과거 검찰이 했던 일, 과거 감사원이 했던 일, 과거 언론이 했던 일. 이것까지 다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야당밖에 없어요. 네. 할 의지가 그나마 남아있는 데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닌 거죠. 그 얼마나 비참해 사실은. 네. 우리가 수십 년 헌법 헌정 그 민주화 운동에 수십 년간 이제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이제 행정부 권력이 자의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 장치가 전부 이제 윤석열 주머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지. 네. 투표 한번 이상하게 해서 다 뺏겼어요. 국민의 권리를 다 뺏긴 거예요. 감시할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저 CCTV가 저 대통령실 청와 이제 당시 청와대였겠죠. 청와대를 향하게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CCTV 방향이 바뀌어서 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국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감시는 훨씬 더 심해지는데 네. 이제 막상 권력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정을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루에 한 건씩이야. 일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죠? 뭔가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뭔가 돌아가는 것도 뭐 국무회의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수석 비서관 회의도 네. 있고 있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술 드시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편한데 어떤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감사원 역할, 검찰 역할, 언론 역할까지 겸하는 야당이 돼야 사실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감시만 당하고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야당이 강성이 되는 건 이재명 후보가 씨가 무슨 뭐 저 그 당대표가 돼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런 정부 하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정부가 겁을 내야 할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 정부가 네. 뭘 겁내겠어요. 아람운이에요 지금. 겁낼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계속 우려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끼리의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나마 부정비리가 그나마 일탈이나 이제 자의적 행위가 줄어드는데 그죠? 그가 혼자 있을 때를 삼가지는 않더라도 공개적인 그 행동조차도 삼갈 텐데 아무것도 삼가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여론조사 때는 뭐 독선, 독주, 그 다음에 이제 고집 뭐 이런 걸로 비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어요. 겁이 나는 게 없거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검사로 살면서 겁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걸 누가 잡어?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강성 야당이다, 강성 체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과거에 다른 데서 했던 기능까지 대신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를 비판하고 과거에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하는 거는 이제 때늦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많이 못한 것들이 있죠. 미흡했던 점들이 있죠. 이렇게 될지 몰랐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언론 지형이라든가 이제 검찰권 독립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이제 뭐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실제로 5년이요? 이제 우리 4년 200하고 또 200일 남았지. 200일 넘게 남았지. 전 그게 못 버티는. 네. 버티긴 못 버티고 관계 없어요. 뭐 일이 그러니까 적어도 뭐 다른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람들... 다시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뼈에 좀 사무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힘이 빠지는 거는 사람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커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요. 그게 이제 너무 컸던 거죠.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무식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지금도 힘들고. 박사님이 그런 글을 써주고 그러셔서 0.73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잃어버렸다. 국회 말고는 행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보석을 훔치든 아니면 뇌물로 받았든 아니면 무슨 뭐 국유재산을 팔아먹든 아니면 또 뭐 저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저 뭐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수의계약으로 공사거리 주든 어떤 것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 진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사님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형사 수추의 어떤 책임이 없잖아요. 지금은 고발하면 뭐 하나 검사가 수사하는데. 그렇죠. 그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는 검찰하고 이제 결이 다르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조심할 이유가 없는 정부가 됐거든요. 기소를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니까. 그렇죠. 재판까지 갈 일도 없거든요. 예, 예. 뭐가 또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또 언론에서 덮어주는 게 또 워낙 많고 이런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지 사실 좀 걱정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좀 암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좀 그나마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한국 사회에. 야당밖에. 그래서 강성 야당이 됐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비난할 소지는 아니고 네. 사실 뭐 누군들 그걸 좋아하겠어요. 강성 뭐 싸움쟁이를 싸움꾼을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상황이 아마 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확히 본 거죠. 협력할 일은 줄어들고 견제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상황. 왜냐하면 당으로서 견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검찰, 언론, 감사원 등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것, 뭐 말로 하는 것도 정치지만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빠져야 돼요. 보좌관들이 바빠져야 돼요. 국정조사가 앞두고 있으니까. 국정조사든 기관별 감사든 간에 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네. 이제. 도둑질을 해도 걸리지 않는 도둑들, 면허받은 007 같은 도둑들이 활개치는, 횡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